그 손병목의 독서 노트 이런 그 타이틀을 가진 그 사이트에서 제가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장자 외편에 나오는 글을 이제 소개했던 것인데요. 하루는 장자가 이제 조릉이라고 하는 큰 저택을 이제 지나가는데 아 그 까치 큰 까치 한 마리가 이제 자기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더니 그 밤나무 가지 위에 이제 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자가 그 새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 저택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리고는 이제 그 사냥용 석궁으로 이제 이 까치를 겨누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 까치가 얼마나 예민한 그 새입니까? 이 부시럭거리면 후닥 도망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까이 다가가는데도 이 까치가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지금 그 까치는 왜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하니까 먹잇감인 사마귀를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마귀에게 집중하다가 보니까 그 뒤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안 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흥미롭게 그 구도를 상황을 보니까요. 그 사마귀는 또 뒤에서 지금 까치가 자기를 노리는데 왜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나 보니까 사마귀는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인 메밀을 지금 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메밀을 집중해서 보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메밀은 그 더운 날씨에 시원한 그늘에서 그렇게 이제 그늘을 즐기고 있는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사마귀가 자기를 노리고 있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가 그런 모습들을 연쇄적인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장자가 마음에 든 생각이 참 어리석은 미물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환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봐요, 거기 누구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단 말이요. 어서 나가요. 그 버럭 지르는 소리에 장자가 번쩍 정신이 든 겁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자기는 그 미물들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었는데 정작 장자 자신도 그 까치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될 곳을 침범해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그 미물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자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충격이 장자에게 큰 그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겪고는 무려 석 달이나 두문불출하면서 골똘한 생각에 잠겼다는 거예요. 이 장자에게는 인자라는 제자가 있는데요. 이제 이 스승이 두문불출하고 집 밖을 안 나오니까 그 제자가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스승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통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장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바깥으로 드러난 것만 지켰지 나 자신은 잊고 있었다네. 이 짧은 한마디가 어떤 내용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는 뭐 다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읽은 그 글을 그대로 인용해 드리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곧 죽을지도 모르면서 시원한 그늘에 늑설 잃고 있던 매미, 그 매미를 쫓느라 자신이 위험한지 전혀 모르는 사마귀, 사마귀를 쫓느라 곧 화살에 몸이 뚫릴 위험을 모르는 까치, 그 까치를 쫓느라 진입 금지 구역으로 들어간 장자 자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반영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자녀 교육도 너무 힘들고 뭐 건강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현실에 너무 몰두하다가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지금 잊고 있는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 까치처럼 어리석게도 눈앞에 보이는 그 먹잇감, 그 이익에만 몰두하느라 현실에만 몰두하느라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뭘 놓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느냐?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 오늘 두 가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분노예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다. 이걸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는 항목들 살펴보십시오. 우리 오늘 현대인들의 삶 속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너무 그냥 현실의 눈앞에 어떤 내가 추구하는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넓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때 권위주의 시절에 중고등학교를 다녀보신 분은 다 알지만 그 클래스의 담임 선생님이 진노한다면은요 그 반 학생들 모두가 그 선생님이 진노가 풀릴 때까지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되는데 왜 진노하시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이 부분을 성경 로마서 1장 18절이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두 가지 이유로 진노하신다네요.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의.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좀 뭐 좀 애매한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경건하지 않음이 선명합니다. 경건하지 않음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godlessness예요. godlessness. 뭐 글자 그대로 사전 찾아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을 믿지 않음. 이게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우리말 성경으로 경건하지 않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구 이게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제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우리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우리 이렇게 똑똑해져서 뭐 우주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이 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나오는 이 불의라는 단어는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경건하지 않음의 결과물이에요. 경건하지 않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내쫓아내는 내버린 상태 이게 경건하지 않음이라면 불의는 그런 결과물이 그런 결과물.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게 바로 경건하지 않음 그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결과가 그 다음 29절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여러분 이 열거되는 이 항목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아침마다 배달되는 신문 안에 다 담겨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모든 이 시대의 혼미함의 출발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쫓은 상태에서 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죄악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출발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상태 여기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현실에 몰두하느라 미처 보지 못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악한 인간들을 초인적인 인내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이걸 지금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내 뭐 가정 잘 영위하고 해서 이만큼 산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그 까치와 똑같은 거예요. 그 먹잇감만 쳐다보면서 전체를 볼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호흡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 배경에는 끝간데없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극의 뿌리는 바로 이 사랑의 결핍 아닙니까? 지금 그 범죄하고 이런 걸 추적에 들어가면 뭐 거의 공통점이 그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어릴 때부터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랬대. 이 사랑의 결핍. 아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제가 그 청소년 사회 갈 때 보니까 뭐 우리 요즘에 그 부모님이 애들에게 뭐 얼마나 극진히 사랑합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상하게 제가 중고등부 할 때 애들이 너 와서 저한테 울고 외롭다 그러고 마음이 힘들다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럼 자기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지금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과하게 사랑을 부어서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애들이 자기는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병이 찾아오고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근원적인 사랑의 오리지널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끊어지다가 보니까 인간이 하는 이 사랑들은 그런 오류가 많은 게 사랑한다고 한 게 상대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런 그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이런 인생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거 보니까 이 이처럼을 받쳐주는 무슨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3장 16절밖에 잘 모르지만요. 이 이처럼을 설명하는 그 앞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는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 사랑하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어디다가 지금 빗대 설명하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은요 구약에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시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길을 이제 행진을 하다가 아까 우리가 썼던 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그렇게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립니다. 불뱀에 물려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대안으로 주신 게 뭐냐? 그게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모세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당신이 지시 십자가에다가 이걸 비유를 드느냐 비교를 하느냐 그건요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이 가진 세 가지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해야 니들이 살 수 있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 놋뱀 자체가 약효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죽어가는 지금 뱀에 독이 올라가지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디 뭐 약초를 달해서 먹으라든지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요구를 해야지. 그 뚱딴지가 지금 그 장대에 달린 그 노뱀 모양한 그 뱀 쳐다본다고 그 낳는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요구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이 마음을 조금 알겠습니다. 이제 교역자들이 이제 저를 이제 격려하느라고 참 정서로운 교역자가 많습니다. 아,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막 그러는 교역자도 있고요. 저는 목사님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깁니다. 이런 그 위험한 말도 막 하고요. 목사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저는 내 인생은 이후에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고맙잖아요. 그럼 내가 너무 궁금해요. 내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오늘 짐 싸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라. 내 이런 장난스러운 생각 한 번도 실천은 안 했는데 이 궁금한 이래도 이 사람이 그 순종을 할까? 자기 인생을 내게 맡겼다니까. 아마 그 순종하기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그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수용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뱀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약초 달여서 먹으라 그러면요, 하나님을 별로 신뢰 안 해도 그건 그릇도 돼서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뱀의 독이 퍼져가는 상황에서 떨토당토하는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할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순종하기 어려운 항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물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신뢰를 원하세요. 나는 네가 나를 신뢰해 주면 좋겠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라 요구하시는데 사실은요, 이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배려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그날 그러면 어디 가서 100년 된 삼삼을 캐가지고 다려 먹어라 그러면 그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뱀독이 퍼져가지고 지금 몸이 마비되는 사람한테 산삼 캐서 다려 먹으라는 거는 그거는 너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몸이 마비되어가는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그 명령을 듣고 고개 드는 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뭘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청해놓고 그냥 뭐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뭐 해가지고 교회 갔더니 눈 감아라 해놓고 뭐 뺏어 뭐 훔쳐가더라 뭐 그런 위에 뭐 그 노래 막 부르면서 그 지금 제가 그대로 잘 인용을 못 하겠는데 하나님은 거래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신뢰해다오예요. 신뢰. 신뢰해다오. 그 집 떠난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딱 하나 아닙니까? 이 아버지를 다시 신뢰하고 집으로 돌아와다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쳐다만 보라는 거예요. 그 민수기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요, 그 쉬운 걸 안 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제시하신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의 진노를 없이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왜 당신이 지신 십자가를 이 노뱀 사건에 빗대어서 설명하시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하고 구약에 나오는 그 노뱀 사건하고의 공통점 하나 때문이에요. 어떤 공통점이냐? 이 둘은요, 둘 다 이론이나 논리로서가 아니라 직접 체험해야 알 수 있는 속성을 가진 거예요. 독 퍼져 나가면서 누워가지고 그 노뱀의 성분 분석하고 계산하고 이거 이래갖고는 살 수 있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7절은 참 많은 메시지를 여기에 함축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1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 다음 보십시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랍니다. 지금 여기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걸 왜 여기다 뒀느냐. 이 원어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전하다라는 건 원어로 캐류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캐류소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한다. 캐류소.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뜻이 있느냐. 내 삶에서 체험된 그것을 토대로 가르치다. 이게 캐류소예요. 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걸 여기다가 넣어놨을까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런 논리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 내 삶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노뱀을 쳐다보니까 살아나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경험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23살 때 미국 이민을 갔다가 뭐하러 7년 만에 가족은 다 아직도 미국에 있는데 저 혼자 여기 나와가지고 30몇 년을 지금 혼자 이렇게 직계 가족은 다 미국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캐류소예요. 캐류소. 20대 초반에 미국에 갔을 때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영어 준비도 하나도 안 해가고 뭐 대학 들어갈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막노동하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인생의 벼랑에 몰렸을 때 못자국 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신 주님이 어떤 은혜로 어떤 신비로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은혜의 감격 때문에 그래요. 이 감격이 제가 경험되어지니까 논리로는 설명이 안 돼요. 20대 초반에 제가 겪었던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당시 저의 그 초라한 삶 속에서는 이렇게 사람 굿이라고 살 거라고는 저 자신도 예측할 수 없던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경험을 캐류소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이런 맥락에서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슬픕니다. 이 17절에서 이 캐류소라는 단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번역으로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은요 여기 나오는 십자가의 도 할 때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진리, 말씀, 이치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더 원어에 가깝게 이 본문을 번역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라기보다는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메시지가 이걸 전해준다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걸까요? 아까 캐류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미련 말로 나올 수는 미련한 이야기죠. 무슨 그 십자가가 내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냐고. 아, 이건 무슨 그 노뱀을 쳐다본다고 내가 사느냐고. 이게 미련한 거지, 이게. 그런데 여러분이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죽어갈 때, 내가 절망할 때, 내가 낙심할 때 어떤 은혜로 이 십자가가 내게 능력을 가져다 주었는가를 내가 맛본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게 아니고 십자가야말로 진짜 능력이라는 거. 이걸 확신한다는 그 얘기거든요. 제가 한국 교회가 참 슬픈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언젠가 그 글에서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그 촌철 사진에 한 줄로 설명한 걸 내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니까 한국 교회는 성대한 축제 뒤에 예수를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처럼 지금 뭔가를 잃고 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 2장을 배경으로 한 글인데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역할을 맡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걸 지금 빗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대한 축제 뒤에 예수를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처럼 지금 뭔가를 잃고 있다. 그 뭔가가 뭐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대한 축제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 이게 상징적으로 빗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그 찬양하는 분들 저 흰 옷 입고 그 찬양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저런 찬양을 어디서 이렇게 매주마다 듣겠습니까? 우리 매주 듣습니다. 여기 지금 뭐 막 이렇게 바이올린 막 또 악기를 잘 모르겠지만 저 막 큰 거 작은 거 연주하는 분들을 보면 그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저기 지금 방송실에서 저 반주하는 분들요. 저분들이 그 보통 반주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머릿속으로 만약에 이 복음이 이 땅에 안 돌았다면 저 반주하는 저분들이 지금 저 나이트클럽에서 연주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나이트클럽에서 연주할 정도의 실력을 뛰어넘는 분들이에요. 지금 막 예배가 막 반주부터 시작해서 막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차 봉사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처음 오신 분들이 뭘 몰라가지고 그 직원인 줄 알고 막 키도 맡기고요. 그 차 좀 빼라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분들이 다 엿새 동안 힘에 겹도록 자기 삶터에서 수고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저 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놀라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분당 우리 교회인데 분당 우리 교회가 막 대단한 성가대도 있고 기약팀도 있고 막 세션, 안내 다 갖추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러면서 성대한 행사를 치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한국교회는 중요한 무엇을 잃고 있다. 이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교회가 복음이 강물처럼 넘치게 잘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십자가를 회복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십자가 이론으로 논리로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체득되어야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십자가, 십자가. 목사들의 끊임없는 변질 소식도 십자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의 인무기력한 모습도 십자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회복해야 된다면 뭘 의미하느냐? 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회복하는 게 뭐냐? 십자가의 정신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는 이 십자가 정신이 무장이 되어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석학이거든요. 엄청난 지식인이에요. 그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났더니 나중에 심지어는 어떤 성경을 보면 나머지 것들 다 배설물로 배설, 똥. 하나도 필요 없더라. 이 십자가의 정신이 마음에 담겨져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십자가를 회복하는 건 뭐냐? 십자가의 삶을 머리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돼, 살아내.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수치의 자리에 빠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로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강단에서 말로는 잘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사라져버린 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기 초대되어 오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래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가 뭔지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위기에 빠질 때 좌절하고 낙심할 때 십자가가 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삶에 그 이렇게 반드시 십자가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는데 십자가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간략간략하게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설교도 안 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저 예수면 여기서 복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되고 예수 믿으면 병 떠나고 이렇게만 가르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진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이걸 우리가 이 기억, 이 지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다음 주일날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십자가를 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까? 이 십자가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가 자기 내면 안에 잘 회복이 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바울,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백했던 거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만이 아니라 머릿속에 그 십자가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그를 인도해 주시느냐,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질그릇 같은 인생, 약하디 약한 깨지기 쉬운 나 같은 인생 안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살게 되니까 어떤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다음 8절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 아닙니까?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신앙이 뭐라고요? 믿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20대 때 경험했던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 가진 힘으로는 피할 수 없고 빠질 수 없는데 이상하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자고 나면 또 괜찮은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지난주에 그 저한테 그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이제 놀러를 왔습니다. 저의 이 예화의 빈곤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 예화를 제공해 주시사, 제가 이분이 다녀간 게 왜 의미가 됐냐 하면은요, 이분이 오래전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마음에 그 너무너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을 저한테 토로하고 갔거든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셋째 아이를 낳은 직후인데요, 애 셋이 주렁주렁 있는데 아내가, 그 사모님이 무슨 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도 병명도 모르겠고 안 가르쳐주고 한약을 지금 지어 먹어도 차도가 없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맡고 있는 교회의 일은 지금 막 얼마나 이렇게 복잡하고 저렇게 힘들고 그래가지고 막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토로를 했는데, 정말 제 마음으로 막 내 조그만 형편이 되면은 그 가사 도우미를 내가 하나 구해서 그 집에 보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럴 정도로 어려운 과정을 저한테 토로하고 갔는데, 그렇게 하고 지난주 목요일날 다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일들이 궁금했는데 이분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의 그 약한 병 이걸 어떻게 지금 치료하고 계시고 이런 사정은 이렇게 풀리고 저렇게 풀리고 쭉 간증하고요, 자기의 그 상황을 시편 9절 하나로 딱 이렇게 설명하는데 감탄을 했습니다. 시편 4편 7편으로 자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여전히 어려운 일, 여전히 힘든 일, 여전히 자기가 이것 뚫고 가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 주신 기쁨이 뭐냐? 일 너무너무 잘 풀려가지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그때보다 지금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뭘 발견했느냐? 시편 4편 바로 그 앞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이 젊은 목사님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병원에 의사도 도와주지 못하고 병명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십자가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다녀가고 마음에 잠잠한 감동이 오는데요. 더 큰 감동 하나를 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지지난 주일날 이 자리에서 특별 새벽 부흥회라는 게 했습니다. 아 그냥 뭐 난리가 났습니다. 새벽 4시 40분에 시작하는 예배에 그냥 새벽 2시부터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느냐. 이제 이분은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됩니다. 전혀 신앙을 모르던 분이었는데 미국에 이제 자녀가 유학을 가 있어가지고요. 그 자녀 보러 갔다가 어떤 분이 분당 우리 교회 설교 CD를 전해줬대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이분이 얼굴을 맞대고 설득해도 설득당하기 어려운데 그 CD 몇 개를 듣고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지금 교회를 다닌 지가 딱 2년밖에 안 돼요. 저희 교회 나온 게 전부예요, 신앙생활. 아, 그런데 그 특별 새벽 부흥회에 이번에 내가 개근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분이 개근은 했는데 감동이 뭐냐? 이분이 어디 사시는가 하니까요. 여러분, 경기도 송추라고 아십니까? 의정부 너머에 있는 경기도 송추에서 놀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추에서 새벽 2시에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와서 새벽 부흥에 참석하고 그리고 이분이 자영업을 하시는데요. 가게가 어디에 있느냐? 경기도 구리에요, 구리. 송추에서 새벽 2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분당 찍고 구리로 바로 가셔서 하루를 그렇게 보내시기를 일주일 개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저에게 전해주신 분이 메일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요. 새벽마다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제대로 선포될 때, 이 신비 아닙니까? 예수님이 2년밖에 안 되는 분이 십자가가 그 마음 안에 회복이 되면 삶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낙심된 일이 있을 때 논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사건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속에 개입된다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결론을 맺으면서요, 그 특별 새벽 부흥에 막 5천명, 6천명씩 그 새벽에 모여가지고 막 방이라는 방에는 다 들어가고 인터넷으로도 몇천명이 듣고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바쁜 현대인들이 새벽 2시에 집에서 나올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요일 오후에요 자꾸 제 마음에서 이 환자들을 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병이 좀 떠나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상한 분들이 치유가 되면 좋겠는데, 오후 내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목요일 새벽에 제가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자리에 일어나시라고, 그리고 또 마음이 상하신 분들 일어나시라고. 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어나시더라고요. 그전 수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원고를 정리하면서 찬양이 이제 하나 부르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런 찬양이 있거든. 이걸 부르고 싶은데 내 마음의 저항감이 뭐냐 하니까, 요새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또 똑똑하고 그러는데 이 가사가 그 동요 같은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가사가 진짜 그것뿐이에요. 그 이런 동요 같은 노래를 내가 부르자니 후렴도 이렇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자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리듬도 간단하고 가사도 간단하고 너무 심플해가지고 이게 중고등부 수련회 때나 불러야지 이 어른들한테 이게 되겠나 반신반의하면서 목요일 새벽에 이 찬양을 불렀는데 웬걸요. 본당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날 아침에 제 아내가 저기 저 드림센터에서 어느 공간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뒤에 통곡을 하면서 주체가 안 돼가지고 꺽꺽 소리를 내면서 오열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면 이론으로 원고 정리할 때 가사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것 갖고 그 사람들 그 마음을 움직이겠나? 이 너무 가사가 유치하지 않나 하는 그 이론에 젖은 그 전날에는 꿈도 꾸지 못하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남자가 그렇게 끄끄 소리내며 통곡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복음은 사건인 거예요. 논리가 아닌 거예요. 오늘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께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뭐 처음 오신 분도 금방 따라합니다. 동요보다 더 쉬울 가사가 리듬도 그렇고 한번 같이 한번 마음을 여시고요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단순한 메시지,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늘 아까 2부 때도 그랬고 1부 때도 그랬고 3부 때도 그럴 것이고 4부 때도 그럴 것인데요, 이 간단한 가사 그리고 제가 아까 들어가면서 부교역자에게 푸념을 내놨어요. 1시간 반 정도 시간 주면 충분히 전하겠다, 이 30분 가지고 역부족이다 그렇게 하고 제가 들어갔지만 내가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우둔한 입술로 30분 전하는 저의,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게 느껴지는 제 설교지만 성령님은 이거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각자 각자의 심령에 성령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내가 지금 뱀독이 올라 죽어가는데 저 노뱀 본다고 어떻게 살아? 머릿속으로는 저항감이 일어나지만 사건이거든요.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되는 그분이 경기도 송주에 새벽 2시에 하나님 만나러 여기 출발한다고 할 때는 그게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간단한 메시지지만 진리는 원래 간단한 게 사기칠수록 복잡하고요 설명 많고요 진리 진실은 간단한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창조주 하나님 이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아노라. 그 후배 목사님 애는 주렁주렁 지금 갓난아기부터 셋이나 있고 애 돌봐야 될 지금 애기 엄마는 병명도 알 수 없는 이런 고통 속에 지금 치료가 안 되는 걸로 있고 도와줄 사람 없고 그럴 때 어떤 은혜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도와주셨는가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오늘 여기 초청되어 오신 분들 우리 후렴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자라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자라노라. 내가 너를 자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구하노라. 내게 축복.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하나님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한 2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시면은요, 때로는 육신의 눈을 닫을 때 영안이 열려질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분, 지금 그 겪고 계시는 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바둥바둥 애를 썼지만 쌓일 수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들, 그거는요 내 안에 십자가 지신 예수라는 보배가 없이 능력이 하나님께는 없고 내게만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역부족이에요. 안 되더라고요.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고요. 그 문제가 풀려도 마음의 평안은 여전히 없지 여전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 깨지기 쉬운 이 연약한 내 안에 십자가 주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이 되고 난 이후에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된 그때부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오늘 저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거래하는 곳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뭘 얻어내고자 하는 이거 전혀 아닙니다. 관계회복이에요. 왜 그렇게 외롭게 사세요? 영적으로 우리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 기도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여기 초대되어 오신 분 중에 나는 십자가가 뭔지 잘 모릅니다,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 난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짧은 그 설교를 듣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몸에 독이 번져가는데 노뱀을 쳐다보러 하는 그 간단한 일, 쉬운 일 한번 제가 믿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영접하시는 분이 계시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오래 교회를 문턱은 밟고 다녔지만 목사님 나는 십자가를 모릅니다. 여전히 나는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하는 인생입니다. 저도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런 분 계시다면 조용히 일어나세요. 아무도 눈뜨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안에 단독자로서 하나님 어릴 때부터 사랑에 목말랐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셨는데 지금도 나는 사랑에 목마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저는 오래 잊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어나고 계시는데요, 더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얘야,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별관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제 내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할 때 쌓이지 않는 신비를 맛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날을 기도하며 눈물로 기다려왔습니다. 초청되어 오신 귀한 손님들 마음 안에 모든 지식을 다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분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면 그분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내 원수가 아니라 내 도우시는 자요, 나를 돕는 하나님, 내 아버지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사랑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셔서 삶 가운데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하는 낙심된 상황이랄지라도 결단코 쌓이지 않는 이 신비를 누리고 맛보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나님의 들려지는 음성, 사랑한다 아들아,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축복된 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아버지 은혜, 아버지 내가 노래해.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여러분 사랑을 선포합니다.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